그렇게 했는데, 그 종목군들이 이제 나왔던 것이, 만약에 은행주가 나왔다. 은행주가. 지금 시장에서 이 은행주를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은행주를 사면 안 되죠. 지금 시장에서. 왜? 금리 인하를 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져야 되고, 금리라는 이자가 바로 높아져야지만, 베네핏이 많이 돌아온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판단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업황적인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종목을 판단해서 종목을 골라서 컬렉트해서 산다. 그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오늘 당장 내가 매수가를 잘못 선택하거나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등 탄력이 또다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왜? 그것은 내가 업황을 보고 선택했던 것은 추세가 정해져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패턴은 이런 추세에 대한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이 반등을.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노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 조금 죽을 수 있어. 대신에 다음에 또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큰 틀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틀은 원화 약세라는 거예요. 원화 약세. 원화 약세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됐을 때 수출주가 좋을까요? 소비주가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요? 수출주가 유리하겠죠. 그냥 수출주가 좋을까요? 음식료가 좋을까요? 음식료는 워낙 강세주죠. 원재료, 옥수수, 대두 아까 얘기했죠. 옥수수, 대두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근데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강세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수출주가 좋겠죠.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뭐예요? 4분기입니다. 4분기는 경상수지가 어때요? 항상 높게 나타나죠. 그 1분기까지 이어진다 했죠. 그럼 경상수지 수출지표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주 안에서 먼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개씩 세분화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목을 컬렉트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알아야 돼요. 무작정 뭔가를 기법으로 뭐 이런 거를 딱 해서 이 종목 그냥 종목만 딱 봐서 이게 무조건 간다 그렇게 종목을 선택을 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확률이 떨어져요. 그 높은 확률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될수 있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주인공 옆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선택해 줘야 돼요. 조연이라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영화에서 한번 커피숍 주인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목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얘가 시세가 올 때까지는 또다시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리죠. 항상 주연이나 조연 안에서 골라줘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돈이 모이는 종목군들을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구석에 뭐랄까요, 이제. 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고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거래량도 많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팔기가 어렵거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팔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내가 원활하게 사고 팔수 있는 종목을 골라줘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단순화를 먼저 시켜가면서 나중에 이런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검색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산기라는 이런 부분 자체를
본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 정말 단순화시키기 힘들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고 기본을 지켜줘야 돼요. 그 원칙과 기본은 주식에 대한 기본을 지켜주라는 거죠. 주식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아 우리가 재밌어라고 주식이 아니고요. 주식은 결국에는 종합주가 지수예요. 기업들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업황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를 부르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수소차를 작년 12월 달에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뭐 종목 분석할 때 하나씩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자, 보십시오. 12월 19일입니다. 네. 12월 19일 날 수소차가 나와요. 그러면서 수소차에 대한 원리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연료전지 관련, 이게 여기서 원리를 보면서, 원리를 분석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전에 이런 게 중요하다. 여기에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분류. 그 다음에 인버터 관련 분류, 그 다음에 기타 분류. 이렇게 기타 분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려요. 이거를 왜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다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데도 이런 게 나온다. 이게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날 JN 케이터. 이런 종목군들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12월 19일이에요. 여기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기 안 깨죠, 이번에. 미코. 12월달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오죠. 이 회원분들 가격 그때 3,750만이에요, 3,750. 이것도 안 깨잖아요, 여기. 업황 자체, 그러면 이 주는 계속적으로 수소차만 나갑니다. 종목이.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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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자, 마찬가지로, 5G도. 자, 언제냐?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이 5G에 대한 특징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그냥 막 무작정 우리가 5G 종목 위에 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대신 종목도 보세요. 딱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5G는 안중기. 무슨 뜻이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먼저 1차. 요거 1타. 이게 2타. 요 3타다.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이다. 먼저 이것들이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여 이게 움직일 수 있다. 여기 이수 패터십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줘야 되는 거죠. 업황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찾는 거예요. KMW 1월 달에 어디예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에이스테크.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RFHIC 이럴 때 여기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 보이 솔루션도 그렇고. 자, 이럴 때부터 여기까지. 오이 솔루션 제가 타 방송에서 이거 추천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번 했어, 네 번. 네 번. 미코는 다섯 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목을 보고 업황을 보는 이런 버텀업이 되어버리면 이런 걸 판단을 못해요. 뭐가 중인지 뭐가 경한지를 판단 못하는데 우리가 항상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를 먼저 업황에 대한 변화, 뭔가에 대한 시장의 큰 틀에 대한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식을 정말 단순화시키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게 또 주식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 자체를 이해를 하고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